자, 133쪽이 되겠죠? 자, 오늘 배우셨던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뭐를 사용한다?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자, 우리 이자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와 뭐가 있죠? 복리. 단리는 뭐죠? 단리는 원금에 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이자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 그럼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지급을 하고 이자도 뭐를? 이자를 지급한다. 그래서 우리 현대는 다 뭐를 계산하죠? 지금 복리 방식을 채택합니다. 지금 복리 방식.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자,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자,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이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뭐일 경우에 우리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5년 후에 5년 후니까 미래 가치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한다. 자, 적금액을 계산한다. 자,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얼마냐? 예,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적립액 계산하는데 얼마? 얼마죠? 5년 후. 3억 원이죠. 5년 후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는 감채기금개수입니다. 자, 감채기금개수예요. 감채기금개수.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죠. 뭘로?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안 되고 뭐를 곱한다?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는 거죠. 3번 정답.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자, 여러분이 얘기거든요. 자, 현재 얼마? 우리가 1년 1개월 50만원. 2개월도 얼마? 50만원. 5년이니까 몇 개월? 60개월. 50만원. 이것을 현재 일시불 얼마냐? 현재 다 구한다. 여기 얼마, 얼마 다 구해요. 이걸 전부 다 뭐 해줬다? 전부 다 더해준 거. 예? 뭐, 다 더해준 걸 뭐죠? 우리 연금에 뭐를 구한다?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50만 원. 매월 50만 원에 뭐를 곱해주면 돼? 뭐를 곱해줘?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 연금에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거 50만 원 현재 구하는 거 했잖아요. 작년은 뭐 출제했어요? 5년 동안 50만 원 임대료 수입 만기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연금의 미래가치를 출제하고요, 작년에. 3년 전에 연금의 현재가치를 출제하고. 이런 식으로 연금의 현가계에서는 뭐의 역수? 저당 상수의 역수. 자, 그 여러분 교재에 4번에 저당 상수의 역수를 다른 말로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맞는지 뭐.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예요. 자, 5번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또 얼마 나온다? 1. 상환,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또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잔금 비율을 대주면 얼마 나온다? 1이 된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다 하면 아니죠? 1. 1.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 관계 있다. 여러분,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저당 상수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 또 반대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 관계. 2번 틀린 지문.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금이 아니라 뭐죠? 원리금. 자, 여러분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우리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가 아니라 뭐죠? 복리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3년 후에 주택 가격은 얼마냐? 자, 3년 후. 자, 여러분 3년 후에 주택 가격 얼마냐? 현재 가격은 얼마? 5억 원.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인데 매년 우리가 주택 가격 상승이 얼마? 5%. 5%니까 0.05. 몇 년? 5년. 그러니까 5년 딱 해주면 되지. 이때 이것을 뭐라고 하죠? 현재 5억이 3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5번 정답.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 구하는 경우에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뭐를 사용한다? 저당 상수를 사용합니다. 저당 상수. 틀린 지문.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관계. 니은 틀렸죠. 연금의 미래 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 불입해 나갈 때, 불입의 동그라미. 불입이 적립이죠, 결국. 불입, 적립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원금 이자의 총 금액이 얼마냐? 연금의 미래 가치 개념입니다. 네 번째,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우리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요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때 할인율 R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분모가 뭐 예를 들어서 10%에서 20%다 그러면 10%일 때는 얼마? 1.1의 N승에서 20%면 1.2의 N승. 분모가 점점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분모가 점점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질 거 아니야? 작아진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세 개가 맞는 질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도요 지금 우리 문제 세 개를 풀었는데 이런 형태 박스를 출제할지 모르지만 이론으로 올해도 출제 가능성은 원래 높아요. 이론. 그래서 정리 좀 해두시고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되는 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A가 뭐가 나와죠? 가능총소득.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인 가능총소득이 나오고 B는 뭐죠? 유효총소득의 경비를 뺀 C는 순영업소득. 5번 정답.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다음에 낼 때는요 요거 안 내고 그 비용을 냅니다. 다음에 비용 있죠. 거기 이제 또 관로 쳐서 비용 냅니다. 마이너스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걸 출제합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틀리신 분이 있는데 24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가 순영업소득 나 세전 지분 복귀를 구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 자 여러분 왼쪽 수식을 생각 보면서 자 기타 소득 필요해요? 순영업소득 계산하는데 필요하죠. 그 기타 소득은 영업 외 수입이죠.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매도비용 취득세, 취득세는 필요가 없어요. 보유기간인데.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재산세. 영업 경비에 재산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미음이 들어와야 돼. 순영업소득 계산할 땐 기업 미음이 필요하고 세전 지분 복귀 계산할 때는 뭐죠? 매도 비용 필요하죠. 매도 가격에서 비용을 뺀 게 순매도액이고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은 뭐가 돼? 세전 지분 복귀액이니까 우리 미상환 저당 잔금 필요하지. 양도소득세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세후 할 때 필요하지. 니은과 니을 2번 정답. 밑에 수식을 보면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수식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 임대 단위수죠.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을 뭐죠? 가능 총소득 개념이 나와 있고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빼죠? 공실에 따른 손실 상당에 또 불량 부채에 따른 충당금을 빼죠. 차감하고 뭐를 더한다?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이 기타 소득이잖아요. 요걸 더하여 구한 소득. 개념 또 맞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의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이 아니잖아요. 유효총소득에 뭐를 뺀다?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에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이거 수식만 알면 뭐 바로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고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 소득세를 차감한 소득. 그래서 여러분 아까 23번의 문제 있죠. 그 수식 이걸 이해하는지 여부를 말로 출제했어요. 이거는 말로 그 수식을 말로. 자 26번 문제.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영업경비를 뺐죠? 차감한 소득 맞는 지문. 자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인데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화재보험료 다 포함이 되죠? 맞는 지문.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이죠. 세전이니까. 근데 문제는 순영업소득의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 가산은 더해준 게 아니에요. 가산은 더해준 게 아니라 차감. 가산이 아니라 차감 뺀 거. 차감한 소득. 그래서 3번 정답. 자 세전 지분 복귀액은 순 매각 금액에서 뭐를? 미상환 저당 잔액. 미상환된 원금을 차감을 한 건데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하죠. 맞는 지문.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에 부동산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요것과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배웠잖아요. 보유, 처분 시. 자, 항상 수식을 그래서 잘 알면은 이렇게 이론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2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우리는 투자자가 우리는 자금을 투자했을 때 충족돼야 할 뭐죠? 최소한의 수익.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자, 2번. 총 투자 수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종합 수익률이라고 해요. 종합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뭐 순 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거기에 여러분 세전 현금 수지 이런 요걸 얘기하는 거. 2번 지문은요,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뭐에 대한 개념? 예, 지분 수익률이에요.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을 뭘로 나눴다?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이것은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3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 아니 채택이 아니라 기각, 기각이 되죠. 자, 4번 순영업소득 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는 차감하죠.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감 빼주는 거고, 그리고 소득세는 순영업소득 계산 과정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차감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정답. 여러분,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걸 뭐라고 하죠? 불량 부채인데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틀렸지.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구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 유효 총소득 구할 때는 우선은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 뭐죠? 가능 총소득 필요하죠. 임대료 수입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필요 없고 이자도 필요 없고요. 영업액 수입 필요하죠. 어떻게 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를 공제하고 영업의 수입, 여기 기타 소득이죠. 이걸 더해줘서 유효 총소득 구하는 거니까 임대료 수입, 영업의 수입 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업경비나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임대료 수입, 영업외 수입 두 가지. 2번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수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붙여서 매일매일 하루씩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이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29번 어느 회사의 1년 동안 운영 수지이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데,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 가능 총소득은 4,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공실은 공실은 4,800만 원에 몇 프로? 5% 하니까 200 얼마? 40만 원이 되겠죠. 자, 요걸 빼줬더니 4,560만 원이 유효 총
소득이 되겠죠. 유효 총소득은 4,560만 원인데, 자, 거기에 영업 경비 얼마? 240. 자, 영업 경비 240만 원을 빼줬더니 순 영업 소득은 얼마 나오냐? 4,320만 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부채 서비스의 원금 200, 이자 얼마? 800. 자, 원금이 200만 원. 이자 800 대준, 원금 이자 대준 원리금 상환에 1,000만 원을 뺐더니 세전 현금 흐름은 3,320만 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뭐를 빼든다? 소득세를 빼겠지.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빼야 뭐가 나오죠?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자, 소득세가 문제에서는 없어요.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 얼마죠? 4,320만 원에 대체충당금은 없어요. 제로.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 이자. 이자 지급액 얼마? 800만 원 세액 공제가 되고, 또 뭐가 공제가 되죠? 우리는 감가상각비 얼마 나왔어요? 감가상각비 200만 원. 200만 원 세 공제가 되죠. 그럼 1,000만 원을 뺀 과세 소득은 얼마? 3,320만 원에 세율 몇 프로? 20% 곱해주니까 664만 원. 664만 원이 뭐가 돼? 소득세죠. 이걸 빼주니까 얼마 나온다? 2,656만 원. 2번 정답. 이걸 빼줬더니 2,656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에 그대로 숫자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식을 잘 암기를 해 두셔야겠죠.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는 얼마냐 나오죠.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천만 원에서 얼마?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 자, 얘기거든요. 현재 1년, 2년, 3년에 주어졌는데, 자, 5천만, 1년차 얼마에서? 우리가 5천만 원에서 얼마씩? 200만 원씩 증가하죠. 이렇게 200만 원씩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연간 영업 경비는 1년차 얼마? 요거는 뭐죠? 순 영업 소득을 의미하고, 영업 경비는 얼마? 2천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 2,1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영업 경비는 100만 원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순 영업 소득에서, 여기 임대료죠? 순 영업 소득이 아니고 임대료. 임대료. 자, 그러면은, 자, 임대료 수입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한 순 영업 소득은 얼마? 얼마? 3,000만 원. 얼마? 3,100만 원. 3,20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3년간 순영업소득에 있어서의 뭐를 구한다? 현재 가치인데,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야?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네. 얼마죠? 3,000만 원. 현재로 온다. 3,000만 원이 현재로 오면 얼마 나오죠? 1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3,000만 원에
95%, 0.95를 곱해준 금액이 이게 얼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얼마? 2,850만 원이 이제 나오겠죠. 자, 2년 차는 얼마? 0.95, 요거 2년 차는 또 3,100만 원에 0.90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얼마 나오냐? 2,790만 원이 나오겠고, 자, 여기에 이런 3년 차 3,200만 원을 또 구하면 3,200만 원 곱하기 얼마? 0.85 곱하면 2,72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2,850만 원, 2,790만 원, 2,720만 원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다 더해주면은 얼마? 8,360만 원. 2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수입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 소득을 하면 이것을 현재 가치인데 1년일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1년 차, 2년일 때는 2년 차, 3년일 때는 몇 년? 3년 차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 현재의 가치로 할인, 있죠? 여기 포인트죠?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여 분석하는 방법. 1번은 개념. 2번,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지 자료와 이 비교 부동산에 있어서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미래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자, 현금 흐름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 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모두 지분 복귀, 투자자에게 되돌아오는 목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유 기간 동안의 운영에 따른 수익, 처분 시의 수익 둘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이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 자, 현금 흐름 할인 밑줄.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의 종류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 기법이에요. 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 지분 배당률 있다 하니까 들었죠. 여러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는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고 내부 수익률법에는 내부 수익률이 사용되죠. 틀린 지문. 자, 할인율에는 순현재 가치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를 사용?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자,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은 얼마냐? 할인율은 연 20%, 사업 기간은 1년인데 사업 초기 1월 1일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1일에 현금 유입만 발생하죠. 자, 12월 31일에 얼마? 6,000원이야. 6,000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이 우리가 몇 프로다? 20%다. 20%니까 얼마? 0.2다. 사업 기간은 얼마? 1년. 1년 후에 6,000원이 현재 얼마냐? 얘기죠? 예? 요 얘기. 그럼 얼마? 요게 PEV거든요. PEV 얼마가 돼? 5,000원. 1.2로 나눠주니까. 그러면 현재 투자한 금액은 얼마? 현재 투자한 금액 5,000원. 그러면 순현가는? 순현가는 PV에서 I를 뺀다. 5,0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얼마? 제로. 순현가가 제로일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같은데 이 숙련가 계산하기에는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내부 수익률도 몇 프로? 20%. 1번 정답. 오늘 배운 거 순현가가 0일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은데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 20%.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도 몇 프로? 20% 된다. 요걸 모르면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PEV는 얼마? 계산하면 1년 후에 6천원이 현재의 가치로 뭐한다? 할인을 하는데 이게 뭐 같다? 현금 유입의 현재의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의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들어준 요 할인율, 요 M을 뭐라고 하죠? 내부 수익률.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해줘? 1 플러스 뭐? M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양변에 1 플러스 M을 양변에 곱해줬어. 5,000원 나눠주니까 얼마? 1 플러스 M은 5,000원으로 양변 나눠줬으니까. 5분의 6이죠? 5분의 6은 얼마? 1.2. 그럼 M은 얼마? 1을 넘어가면 0.2인데 퍼센티지,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 모르면은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알면은 바로 20% 나오는 거고. 자, 기본 여러분 내부 수익률 개념과 순현재 가치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33번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자,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3번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34번. 자,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냐? 자, 여러분,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는 뭐죠? PEV,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주면 돼. 자, 모든 현금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1년 차는 얼마? 1,000만 원. 2년 차는 얼마? 1,200만 원. 자, 현재 1년, 2년. 네, 1년차 얼마? 1,0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죠? 1,200. 요거는 뭐죠? 돈이 들어온 거. 돈이 나간 현금 유출. 네? 자, 돈이 나간 거 얼마? 현금 유입의 80%, 1,000만 원의 80%. 예? 800만 원. 1200에 80% 하면 얼마죠? 900? 얼마죠? 1280% 하면은? 현금 유입의 80%. 80%, 200만, 960? 960. 80%. 자, 이렇게 우선 주어진 상태가 되죠. 현금 유입 유출 다 구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거기 봤더니 얼마 나왔다?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95. 예? 0.95가 나오는데 그럼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가는 얼마냐? 자, 현금 유입의 현가. 자, 여러분 현금 유입 요거 1,000만 원 현재 얼마?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가는, 자, 1,000만 원, 1년차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거기 뭐가 나왔어요? 1,0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가 나왔죠. 0.95. 그럼 얼마? 950만 원에다가 또 1,200만 원. 1,200만 원에 얼마? 또 2년 차는 0.90이 나오죠. 0.90. 그럼 얼마? 1,000만 원, 980? 1,080? 1,080. 더해주면 되겠네. 950만 원에 1,080만 원 더해주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 여기서 I. I는 얼마? 또 800.
만 원을 또 1년 차니까 또 0.95. 그 2년 차 또 960만 원이 또 얼마? 2년 차 현재 얼마냐? 0.90. 또 곱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요거 계산한 건 분자로 가고 요 두 개 계산한 건 분모로 가서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1.25가 나와요. 3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좀 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와 닿습니다. 자, 작년에 요거 출제했잖아요. 계산 문제. 그럼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론 이제 출제 지금까지 되어왔던 이론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 수익률은 순위평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하니까 틀린 지문. 자,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하는 할인율이니까 순위평가는 PV에서 R을 뺀 거니까 얼마? 0. 순위평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을 하니까 틀린지 뭐.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자, 2번.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전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적 지수. 틀렸죠? 저긴 우리 설명했네요. 수익성 지수는 얼마? 자, 지금 설명했네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뭐죠? 유입. 이 사업기간 중에 있어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뭘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준 것. 그래서 또 틀린 지문. 개념이 틀렸습니다. 또 틀린 지문이고. 자, 3번. 순현가는 얘기죠. 자, 여러분, 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뭐 한 거? 뺀값. 1, 3번 정답. 개념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이 중요하죠. 1, 2, 3번 다 개념이네요. 자, 회수 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데 회수 기간법에서는 투자 안중에서 회수 기간이 가장 장기하면 안 되고 가장 짧은 단기. 장기가 아니라 가장 짧은 뭐다? 단기. 장기가 아니라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틀린 지문. 4번, 5번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할인율은 우리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아까 뭐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든 할인율 M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순현가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순현가법에서의 할인율. 현금 유입과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자, 36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여러분, 요구 수익률. 여러분, 1억, 동일한 투자의 현금 흐름이 1억인데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와 20%일 때 다르죠?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또 투자 규모. 투자 규모는 뭐죠?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는, 예를 들면 투자 금액 1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인 경우에
배타적 투자는 뭐죠? 한 투자를 결정하면 다른 투자는 배제하는 거죠. 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순현가가 동일하더라도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의 가산 원리. 가치의 가산 원리는 요거죠. A. 투자 안에 순현가와 B. 투자 안에 순현가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때 순현가가 되죠. 이게 1억이고, 이게 2억이면 얼마가 된다? 3억이 되겠지. 자, 그래서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돼요? A,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이 10%, B,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이 20% 더해주면 수익률일 때는 3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응? A와 B,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고, 4번 재투자율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합리적이다. 틀린 지문. 여러분이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뭐죠? 투자를 채택을 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는데, 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투자이라 하더라도요, 재투자율을 또 내부 수익률을 사용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 모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우수하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래서 자, 5번 질문 볼까요? 회수기간법은 회수, 돈 다 회수했어. 투자금액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다 회수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37번. 틀린 것은 할인 현금 수지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여러분, 투자 기간 뭐죠? 취득에서 처분할 때까지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죠. 반영하지 못한다 하면 안 돼. 반영한다. 부동산을 뭐? 취득.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 기간 동안에 뭐? 운영하고 처분. 자, 운영에 따르는 뭐죠? 소득 이득. 임대료 수입인 소득 이득, 처분 시에 자본 이득. 요걸 다 고려를 해야 돼. 전체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한다니까 틀린 지문. 1번 정답. 모든 흐름을 반영합니다.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왜? 정통적 투자 분석 기법이죠. 2번 많이 나오죠, 시험. 순현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일 경우. 자, 여러분, 순현재 가치가 제로면 어떻게 돼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는 또 1이 되는 건데, 순현재 가치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뭐가 돼? 1이 되고, 또 우리 수익성 지수가 또 1이면 순현가는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요걸 묻는 거지, 지금. 3번, 맞는 질문. 4번, 투자 안에 경제성 분석에서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투입 요소. 투입 요소,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투입 요소 하면은
예, 임대료 수입, 뭐 임대료라든지 뭐 공실률이라든지 뭐 영업 경비, 뭐 대표적인 거죠. 이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 수익성에 뭐가 있죠? 지금 순 현재 가치, 내부 순이익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회계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의 개념이 4번 지문에 나오고 있다.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민감도 분석 개념. 자, 5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이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크다. 여러분,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크면 투자를 하죠. 이제 투자를 하는데 두 개의 투자를 비교 선택할 경우에 부 재산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은 순현재 가치가 뭐 한다? 큰 투자를 선택한다. 큰이 포인트죠.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적 이익률 개념이 나오죠. 연평균 순 이익을 뭘로? 연평균 투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회계적 이익률. 오늘 배우셨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미출은 갖게 하는 요거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뭐? 갖게 하는 할인입니다. 갖게 하는, 요게 포인트. 밑줄. 자, 3번. 순현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맞고, 이론적으로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 그리고 5번. 정답이죠.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할인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5번. 정답. 자, 39번 틀린 것은 자,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우리가 할인율 하니까 틀렸죠. 뭐죠? 순현재 가치를 뭘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 2번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죠. 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맞는 지문. 자,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 개념이 나와 있죠.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요거죠. 현금 유입의 현가를 뭘로 나눠요?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맞는 지문. 민감도 분석은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인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거, 요거죠. 지금 개념. 민감도 분석 개념입니다. 1번 정답.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1번, 맞는 지문. 종류죠.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 하나일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 여러분, 순현재 가치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 1. 1. 맞는 지문.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를 사용?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순현재 가치법은 뭐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이죠? 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 안의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한 중에서도 가장 뭐한 거? 높은, 가장 높은 밑줄. 이게 포인트죠. 맞는 지문. 네 번째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면 안 되죠. 뭐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 실현은 실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뭐? 니은과 리을.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투자 안에 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인데 거기 보세요. 기간 보시면요. 초기 투자한 금액은 얼마? 1억 원 현금 유출된 거고요. 그 다음에 1기, 2기부터 순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연간 기준이고 회수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데 초기 투자한 금액은 최초 시점에 전액 1억 원을 투입을 하고 이후 각 기간 내 현금 흐름, 자 밑줄 긋습니다.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 유출.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 이 지문이 없으면은 답이 없어요. 이 지문이 있으니까 답이 있는 거야.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얼마? 1억 회수해야 됩니다. 자 1기 얼마? 3천. 2기 2천 더하니까 얼마? 5천. 3기 2천 더하니까 7천. 그럼 4기에 얼마만 와야 돼? 4기에 3천만 회수하면 되죠? 그럼 6천만 원이잖아요. 4기가. 그럼 3천, 3천 나누면 되겠네요. 매월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몇 개월? 6천만 원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6개월이지 뭐. 1년에 반. 그러니까 몇 년 걸린다? 3년 6개월. 예? 1억 원 회수하는데 3년 6개월 소요되는 거예요. 3번 정답. 그리고 42번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림세법 관련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43번 잠시 쉬고 우리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